자, 지금 상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었고, 자, 얘는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 설계도예요. 자, 여러분이 new 자동차 하면은 자동차 폴더가 만들어지는 자동차 폴더는 태어나자마자 파일 몇 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세요. 최고 속력점 뭐다? TXT.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가죠? 숫자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정수죠, 정수. 정수. 자, 그 다음에, 자, 달리다라는 건 뭐예요? 달리다라는 건 뭐다? 달리다.exe입니다.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exe가 무슨 뜻이다? executable이라고 해서 실행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파일.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실행 파일을 수정하진 않죠? 얘는 여러분한테 자유도가 없어요. 실행하냐 마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로직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지금 몇대 만들었죠? 두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예요? 180, 그 다음에 22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이걸 자동차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대예요. 자, 폴더 1, 폴더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뭐 들어있죠? 뭐 들어있죠? 그렇죠. 180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로직이 들어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서 exe 파일을 감히 수정해볼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건 여러분 실행일 하던 말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긴 뭐 들어있죠? 두 번째 자동차는 220.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를 작동시켰어요. 그러면 얘는 속력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죠? 밖에서 구해올까요? 안에서 구해올까요? 그쵸, 얘가 여길 접근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어디 접근해야 돼요? 여기 접근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폴더도 각각 파일이라는 방으로 나눠져 있는 거, 엄연히 다른 파일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 객체를 만들 때는 항상 뭐예요?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디스. 얘는, 그러니까 얘 원래 이 리모컨이, 얘가 디스라는 리모컨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리모컨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리모컨은 뭐예요? 이 객체 조종하고, 이 리모컨은 뭐다? 이 객체 조종하는 건데, 오직 이 객체만 얘를 뭐라고 불러요? 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기로 접근할 때는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쵸, 디스로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여기다 뭐라고 쓴다? 디스 점 최고 속력 하면은, 똑같은 달리다지만 내가 얘를 실행하면 뭐예요? 얘는 요걸 통해서 얘를 뽑아오고, 그쵸? 여기한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다? 요걸 통해서 이렇게 뽑아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요 디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자바가 어느 정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최고 속력 하면은 최고 속력이 뭐 다른 데 존재할까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다? 굳이 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디스 점은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굳이 안 써도 뭐다? 얘를 뭘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언제 생략할 수 없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 달리다 안에는 이런 지역 변수가 있고, 이런 그 객체 변수. 객체 변수가 뭐냐면은 객체 안에 있는 걸 객체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변수가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기서의 최고 속력은 과연, 얘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10으로 봐야 될까요? 180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위아래. 그쵸? 얘가 없었으면, 보세요. 얘가 없었으면은 당연히 뭐예요? 그쵸? 얘가 있으면 이제 뭐다? 얘겠죠? 그럼 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쓰고 싶을 땐 그때는 부득이하게 뭘 달아줘야 돼요? 디스 점을 달아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시죠? 디스 안에 들어있는 최고 속력이 아니라 디스라는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최고 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디스, 네. 이거는 그냥, 그럼 다 이거 지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뉴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런 빈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뭐예요? 리모컨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만든 요 자동차 변수 있죠? 자동차 변수에는 요거에 복사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리모컨하고 이 리모컨하고 둘다 뭐다?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통해서 뭐예요? 여기다 180도 넣고 얘를 통해서 이것도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폴더를 만들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